언니, 나왔어. 어, 복단이 왔니? 언니 혼자 있는 거예요? 김양 은행 갔어. 홍 선생은 오늘도 출근 안 했나 보네. 하긴 자기도 염치가 있을 텐데 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잘 됐지 뭐. 무단 결근으로 확 잘라버려요. 어차피 기한을 정한 휴가도 아니잖아. 생각 정리되면 올라오겠지. 언니 또 감기 걸린 거요? 어, 글쎄 며칠 무리해서 그런가 목이 좀 칼칼해. 몸 생각 좀 해요. 매일같이 야근에 요양원 자원봉사까지 멀쩡한 장정들도 나가 떨어지겠어. 가게 잠깐 봐줄래? 약국 좀 다녀와야겠다. 약국이 어디요? 내가 사다 줄게요.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 다녀와요, 그럼. 저기, 언니. 네, 세고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하늘요양원인데요. 최명주 씨 좀 부탁합니다. 아, 지금 잠깐 밖에 나갔는데. 그럼 최명주 씨 오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유정순 씨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러 오시라고요. 유정순 씨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유정순? 유정순. 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어쩜 사장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무섭고 자신 없어요. 인지 사건 내사 현황 자료 가져왔습니다. 거기 놔두세요. 네. 아, 참. 어제 친구라는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친구요? 네. 성함이 한애리 씨라고. 정말 대단한 미인이던데 애인에다 그런 친구분까지. 아, 검사님 부럽습니다. 그만 나가보세요. 예. 병원. 안녕하세요, 박 검사님. 베리 씨. 많이 바쁘세요? 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어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베리 씨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걸 깜빡했어요. 손목은 좀 어떠세요? 아,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바로 병원에 가보시겠습니까? 지금이요? 예. 네.